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여기가 각산이죠. 산골짜기에 있는 전원 별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자, 우리 별장은 완전히 나만의 왕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혼자 거처할 수 있고, 또 내 혼자 남도 간섭받지 않는 곳에 위치의 전원 별장이라 보시고, 산골짜기에서 이제 일급수 계곡이 휘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면적은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접했기 때문에 국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더 크니까 뭐 운동삼아 농사지으면서 전원생활 하기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저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것저것 보면서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에 있는 전원별장 기촌주택 노부부 힐링주택으로 안성맞춤인 멋진 별장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매관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관IC입니다. 매관IC. 우리 집에서, 외관 읍내까지는 10분. 그 다음에 외관 IC도 10분 이래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주는 한 15분, 그 다음 대구는 25분 정도, 구미 한 25분, 북 35분, 김천 한 25분, 3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전원별장이다 생각하고,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용이한 곳의 전원별장이다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장님, 사모님 네 분도 다른 그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매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저수지가, 각산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치지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집 가는 코스에 예쁜 아름다운 코스가 두 개 있다. 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요까지 지금 2차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회전해가 들어갈 때 도로가 조금 좁을상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초행길은 도로가 좀 좁아 보이나, 저도 그랬거든요. 나올 때는 익숙해졌습니다. 도로가 2.5m 되는 데도 있고 3m 되는 데 있고 조금 좁을상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은 다른 타시분 출퇴근 잘하고 계시니까 여성 운전자분들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바로 전원별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별장 주위로 일급수 노랑물이, 여기에서 노랑물이 졸졸졸 흘러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겨울에 이 가뭄 때 물소리 들린다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까지 물이 철철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전원별장 우리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별장 여기가 이제 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보니까 정동향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정동향의 전원별장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정동향의 전원별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원별장 여기 보면은 닭장이 1번이 닭장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2번이 농기계 창고, 3번이 또 다용도 창고, 4번이 지금 찜질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5번이 본주택이고, 6번이 또 다용도 창고 비슷하게 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총 보면은 동수로 계산하면은 닭장은 제외하고 총 5동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5동의 건물이다. 평수가 상당하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를 대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경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사용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충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까지 올라갑니다. 저까지 올라가 국어가 넓어가지고 실제 다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 면적은 368평이나 실사용 면적은 약 500평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고 상황으로 보면은 489번지하고 477번지는 사용은 하나, 소유권은 능가 올 수 없는 그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를 넘기시려면은 요번에 있는 조치법은 안 되고 다음에 도래한 조치법 때 그때 소유권을 넘가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아니라도 지금 현재 실제 우리 땅은 전원별장 주위로의 땅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떡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활용 넘어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활용 넘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각 산리에 있는 490번지, 491번지 등기가 넘어올 수 있는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368평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는 평수가 더 큽니다. 실 사용 면적은 약 500평 정도 더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로 크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목은 예지하고 답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등기 넘어올 수 있는 평수는 368평 등기 넘어올 수 있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나 저 뒤쪽에 우리 사장님 내부는 닭 계란 정도 생산하려고 먹으려고 닭도 몇 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그 정도는 키워도 됩니다. 너무 물리하게 키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키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건물 정보로 가겠습니다. 건물 정보. 자, 건물 정보로 갑니다. 자, 우리 건물 지금 총 면적은 86.26제곱미터입니다. 약 26평이고요. 사용 승인 일자는 2017년도 1월 25일 날 약 4년 정도 된 집입니다. 약 4년 정도 된 집이다 이래 보고 건물 구조는 경량철골 판넬 구조에 외부의 적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면적은 86.26제곱미터 약 26평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원목으로 앞자락에 테라스 달아내고 뒤쪽에 테라스 달아내고 그 다음에 다용도 창고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리고 찜질방 한 동 있고 이래서 실사용 건물 면적은 26평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야외 화장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진돗개 매장에 있는 그 근처에 화장실 하나 있지 싶은데 그거는 화장실이 있더라도 바로 주택 근처에 또 화장실을 예쁜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노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그 공부상 면적은 지금 보면 이제 368평인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그 등기 주인 없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는 주장할 수는 없으나 사용은 지금 우리 사장님 네 분께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이렇게 배롱나무가 쪼름이 서가 있고,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백일홍 나무가 엄청 서가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 또 이제 또 진돗개 그 하우스 인물 좋다고 얼마고, 또 이제 다용도 창고가 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나무도 쉽게 되어져 있는 엄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쉽게 되어져 있고, 요거는 고로쇠 같다. 앞에 요거. 요거는 고로쇠 나무도 있는 것 같고. 자, 사용은 하나, 등기가 이제 안 넘어오는 주인 없는 땅이 바로 우리 별장을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좌측편에 요 지금 항아리 보이시죠? 짝독대 요거 다 주신답니다. 그리고 각종 유실수가 엄청나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한옥풍의 그 건물은 찜질방입니다. 황토 찜질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항안이 다 드립니다. 운치 있죠? 자, 찜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동백이네. 동백나무 심어져 있고. 그죠? 이건 굴뚝이네. 이건 이제, 요, 옛날에부터 그 집이 있었는 것 같다. 자, 찜질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허이구요, 잘해놨디. 자, 요 찜질방입니다. 석가래, 대들보. 튼튼하네. 나름은 그 한옥 맛이 납니다. 그죠? 저 죽붕이도 저 서가 있고. 저 보면 저 매주. 아이고, 참 옛날 그 정치가 묻어나는 그런 찜질방이다. 그죠? 자, 그렇고, 찜질방 받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군불 넣는 공간이겠죠? 이거 보면, 소추는 안 걸려 있습니다. 군불 넣는 공간이네요. 여기는. 소당에 나중에 걸어만 되겠다. 요, 문을 폐문했네. 옛날에 여기로 건너댕기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건 막아붙네. 자, 그렇게 보시고, 원래 요, 촌집 자리가 하나 있었는가 보다. 옛날에 있었던 촌집인가 봐요. 용은 그냥 공짜로 내가 쓰는 거예요. 사용은 하되 소유권은 못 넣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공짜다, 그냥 쓰면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야, 이거 단지값만 해도 엄청나다. 소단 이거는 안 가시겠나. 자, 자, 외부 요 백일홍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이마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흔들어 이자. 안에는 좀 이따 들어갈게요. 외부에 보니까 이제 사장님 솜씨가 좋아가지고 원목으로 테라스하고 이런 걸 다 달아냈어요. 지붕도 다 덮었고. 백일홍 요 땅은 우리 땅이 아닌데 백일홍 나무는 요 사장님이 심었답니다. 이 비싼 나무예요. 이거 백일홍 이거 살라카마. 그리고 물은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은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사장님 솜씨가 좋아가지고 외부에 지금 다용도 창고를 많이 지어놨네. 한 채, 두 개,
한 3개 정도 되네. 다용도 창고를. 저도 다용도 창고, 요것도 다용도 창고고. 그리고 그 여름에 그 솥단지도 걸어 놨습니다. 뭐 삼계탕이나 감자 삶아 먹고 요런 거 딱 좋잖아요. 그죠? 솥단지. 촌에 오면 요런 그 다용도 창고가 필요해. 요렇게. 그죠? 다용도 창고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참 잘 해놨네요. 부지런하시다. 그 이제 보일러. 보일러를 안 볼까? 보일러는 가스보일러네요. 보일러는 가스보일러고. 건물은 지금 보니 구조가 경량철골 판넬에 외부에 벽돌로 마감을 했고, 지붕은 지금 보니까 아스팔트 싱글로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찜질방 그 지붕은 유럽풍의 황토 기아로 마무리를 한 것 같네요. 유럽풍의 황토 기아로 찜질방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 내부는 이제 땅 사가지고 왔을 때 요 잣나무 보이죠? 요 잣나무는 기존에 있었고 요 호두나무도 원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뭐 이래 열매를 많이 땄습니까? 딸려도 없답니다. 여기 오시면은 잣도 따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두도 저렇게 따모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별장 옆으로 요렇게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재, 뭐 개구리 이런 건 충분하게 서식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집 뒤에 요렇게 다용도 실도 요렇게 따로 또 사장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뭐 다각도로 촌에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텃밭입니다. 올라갑니다. 텃밭. 자, 요 감나무 요 한 줄 쪼록 해가지고 감나무하고 복숭아도 있네. 아로니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넓어요. 텃밭이. 저기 이제 또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보관 창고. 저기 또 저기 관리기도 저기 있네. 그래 이런 소소한 그 물건들은 또 서로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거 살라가면 비싸거든. 관리기 저런 것도 그냥 주진 않을 겁니다. 말만 안 하면 주실란가? 아따 평수 크다. 요 대추, 아로니아 쭉 심어져 있네. 요 감나무. 요 닭장입니다. 요 닭장. 오, 닭 있다. 그죠? 닭장도 있고, 그죠? 저 멍멍이. 엄마. 지금 잤네, 엄마 저거. 텃밭이 엄청 넓다. 에따, 뷰가 좋다. 저 앞에 이제 산세가 좋은 게 저런 좋은 데는 또 명당 자리는 저를 또 찾아가지고 산소 많이 써놨네. 저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촌에 오면 이해하시오잉? 산소 저는 거는 방법 있나? 옛날에 쓰는 거는 뭐. 자,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여기는 애초기 뭐 없는 게 없네. 에다. 무엇보다도 여는 뭐 돌아보마 나만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뭐 남 간섭도 받지 않고 이러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넓은 텃밭이 참 관건 아닙니까, 그죠? 이 촌에 와가지고 이렇게 텃밭이 넓어야 돼. 그래 운동삼아 이렇게 뭐 고추, 예? 상추 같은 거 재배하고 또 친척들 지인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렇다 하는 거.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외곽 읍내까지는 한 10분, 그다음에 구미까지는 한 20분, 25분, 김천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까지는 한 35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 30분, 35분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우리 오늘 하이라이트 안에 한번 들어가보고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외부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목재로, 완전 그 우리 그 원목으로 앞자락에 달아냈습니다. 달아내고 그 우리 집 좌우측으로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여기 이제 난로도 하나 설치되어져 있고 완전히 원목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그리고 유리는 넥상 유리 넥상으로 해서 지붕은 덮었고요. 자,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외부 테라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나 돈 많이 들었겠지. 자,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에 이렇게 한샘 신발장 설치되어져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오, 묵직하네. 동구 달았네, 슬라이딩 도어. 비싼 거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깨끗하게 화이트 컬러로 슬라이딩 도어를 했습니다. 자, 돌아서 바로 정면에 주방입니다. 주방. 아, 여기 이제 장, 상부장, 요 모든 장들이 신발장도 한 샘, 그 다음 싱크대 한 샘, 저 앞에 상부장도 한 샘, 한 샘으로 주방 싱크대 설치를 했습니다. 일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3구짜리 한 샘, 한 샘 가스레인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문은 중고했어요. 여기 보니까 문은 다 잉크하면서 메이커 있는 문으로 그 공사를 마무리했네요.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으로 이렇게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이렇게, 이건 뭐야? 북박이장이, 그냥 장인가 보다. 북박이장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사장님이 짰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성품인지 그렇게. 북박이장은 아닙니다. 요거는 나중에 띠가 가든지 뭐 하시겠지. 자, 그렇고 딱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 이렇게. 오, 열 전구가 설치되어져 있네요. 겨울에 춥지 말라고 열 전구가 자동으로 켜지네요. 자동으로 해바라기 샤워 부스도 있고요. 자, 불 끄고. 어구, 열 전구가 좋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좌측편으로 이 큰 거실입니다. 거실이 크네요. 거실이 크다. 불을 켜볼까? 담화가 두 개 나갔네. 자, 그리고 우리 거실 샤시. 샤시는 LG 샤시를 했습니다. 메이커 있는 거 했네요. 이중창. 이중창으로 해서 LG 샤시가 LG 샤시로 공사 마무리를 했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에는 지금 북방위장이 설치되어져 있네요. 안방에는 북방위장이 설치되어져 있다. 어디 끼고? 우아미. 네, 우아미 가구네, 가구. 우아미 가구로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실지 안 주실지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은 다인 메이크 있는 다인 문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화이트 톤으로 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 방이 두 개, 화장실 욕실 겸 하나, 주방 그렇고. 요 주변에 요 뭔지 나중에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이 하나 있네요. 작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져 있네요. 세탁기 놓는 자리인 것 같다. 자, 그리고 도배장판 정도는, 도배는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 장판이 지금 울어요. 요 보시죠. 여기 지금 요새 그 장판입니다. 장판. 그래서 울어요. 요거는 나중에 오셔가지고 바닥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안에는 방 두 개, 욕실 겸 화장실 겸 욕실, 그 다음 주방, 다용도, 작은 다용도실 하나, 요렇게 안에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산골 별장은 외부가 중요하지 내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요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외부에서 제가 또 확실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바깥에 이렇게 그 사장님이 원목으로 해서 이렇게 딱 다듬어 가지고 예쁘게 그 테라스 이렇게 설치한 게 공간이 꽤 넓어요. 여기서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몸이 찌부둥할 때는 이렇게 조합잼질방 있잖아요. 저거 가가지고 허리 푹 뒤집어만 힐링 공간이 여기 있다. 그리고 완전 황토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힐링 장소는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그 유럽풍의 황토 그 기와로 그 위에 지붕을 했습니다. 지붕가리 했죠.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뒤손댈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주위로 이래 보면은 장독대 요 항아리가 많은데 요거는 우리 사모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아, 대형 가스통 사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알았어 경북 그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에 있는 산골 오지 두메산골 전원별장 나만의 왕국입니다. 저 걸어 안 가보면 아무도 못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요새 같은 곳을 별장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전원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요마 요거는 요 장독대 우무가 있잖아요. 사용을 하되 소유권을 못 넣는 거면 주인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답니다.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오늘 그 저 전원별장 들어가기 전에 마을 입구에 이렇게 괜찮은 아름다운 이렇게 호수가 한 군데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도로 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낚시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별장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바로 이제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 자, 오늘 산골 전원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맑은 공기 좋다.